옛날에 빌보드에서 보는 네. 가수들이 직접 저희 회사에서 와서 녹음을 같이 하고 제 보컬을 디렉을 봐주고 야 좋다 좋다 해주니까 내겐 더 편했었지 길어진 그림자 속에서 나이스 나이스 해볼게요 네 That was perfect 누가 좀 신기했어요? 저는 드레이크가 드레이크가 네 가장 드레이크는 보면서 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? 드레이크. 그쵸, 알아봐주시고 또 영어로 이렇게 막 해주셨는데 뭐 그건 RM 형이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뭐 그냥 옆에서 그냥 리액션 아니 진짜 뭐 이게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다양한 곳에서 굉장히 많은 무대를 했어요 BTS가 이제 경복궁 숭례문 UN 본부 미국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많은 무대를 했어요 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혹시 좀 있습니까? 아무래도 이제 그랜드 센트럴 아 그랜드 센트럴 거기는 되게 조심히 몰래 몰래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오픈이 될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한 몇백 명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서 거기를 문 닫고 저희가 했었는데 엄청 웅장하고 천장 보면은 다 그림이에요 너무 거기서 무대를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? 지치거나 때로는 뭐 사람이 누구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좀 멈칫했던 순간이라고 할까요? 익숙해지거나 무언가에 그러니까 제가 무대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어졌던 계기가 항상 어떠한 무대를 해도 예전에 그 새로움이 없고 흥이 없고 뭔가 그런 심장 박동 빨리 뛰는 그런 게 조금 무뎌지고 매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대를 하기 무서웠던 적도 많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항상 저희가 무대를 하고 상을 받고 할 때 무뎌지기 시작했어요. 아무리 좋은 상, 정말 큰 상을 주셔도 예전에 그 감동이나 기쁨이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이거 정말 큰 문제다. 그래서 새로움이 필요했어요. 더 빡세게 초심도 잡으면서 정말 색다르게 공연을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달려라 방탄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다시 마음 잡고 나아갔던 이유는 그래도 좋아서 이게 내 행복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무뎌진 것들이 다시 바르게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데뷔 10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이 이번에 네, 이렇게 네. 또 나왔다. 아 이거 축하합니다. 예. 네. 일단 요거 저 앨범 레이오버 네. 소개를 좀 해주세요. 환승이잖아요. 그렇죠. 일단은 뭔가 제 인생에서 도착점까지 직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끝없이 달리기만 했던 나를 조금 더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천천히 도착점까지 가자라는 그 의미를 성공개곡인 우리 조금 전에 아까 나왔던 그 러미 어게인은 빌보드 차트 핫 100에 96위로 지금 진입이 돼 있고 레이니 데이즈라는 곡은 전 세계 70개 국가의 아이튠즈 탑송 차트 1위를 야 이거 앨범 발매 전인데도 지금 난리가 났네요 너무 관심 주셔서 감사하죠 참 정말 아니 이건 이제 앨범 프로듀서를 미니진 대표가 네네 이게 좀 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미팅 요청을 했었어요 아 그랬다 그래요? 네 제가 옛날에 FX 선배님들의 핑크테이프라는 앨범을 들으셨어요 그 앨범을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앨범을 미니진 대표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. 아 나 이분이랑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직접 연락을 네. 좀 만남을 좀 요청을 한 거군요 네 제가 작업한 곡을 듣고 나서 내가 이거 가능하게 해볼게 하고 바로 역시 우리
아, 미리진 대표님 뭐 자신감 깔끔하시네요. 예. 깔끔해요. 예. 왜냐면 이제 뭐 저희도 만나봤지만 네. 뭐 열정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잖아요. 많이 넘치죠. 아. 아니 근데 진짜 맞아, 많이 넘쳐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아니 진짜 대단해요. 예. 사실 이제 끊임없는 우리 태용 씨의 모습을 담은 앨범 사진도 조금 화제긴 해요. 네. 한번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봤죠. 컨셉 포토입니다. 아 너무 멋있어. 이것도 이제 민희진 대표님하고 같이. 네네네네. 아, 너무 잘 나왔다. 이번에 컨셉 포토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. 약간 마음에 드는 작품. 이런 거 기가 막히다 이런 거. 저희 집 강아지. 어 진짜? 아 그래요? 어. 이름이 뭐예요? 김연탄입니다. 연탄. 연탄이. 네. 아 연탄이. 아. 다음 거 한번 볼게요. 또 다음 네, 거. 이것도 이제 아 잘 나왔어요. 아 이거 뭐. 와 이거는 진짜 약간 그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튀어나온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래픽 같아 솔직히. 아 진짜 그래. 아, 진짜로. 아 이게 본인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. 본인 우리도 행복한데. 감사합니다. 어 이거 멤버들한테도 곡을 한번 좀 들려줘 봤었거든. 네. 어 반응이 좀 어땠어요? 다 각자 스케줄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 만났는데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제이홉 형이랑 그리고 정국이한테 들려줬었어요. 어,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? 되게 신선하다. 너무 너랑 결이 딱 맞는 음악을 찾아서 네. 너무 기분이 좋다. 그리고 정국이는 심지어 정국이 집에서 녹음을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정국이가 디렉을 봐주면서 아, 진짜? 네. 요거 좀 타이틀곡이 슬로우 댄싱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죠? 요거 한번 살짝 좀 춤 동작만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? 사실 이게 프리스타일이에요, 이번에. 어? 아, 매번 무대마다 달라요? 달라요. 아, 안무가 진짜? 없어요? 안무가 다 프리스타일이에요. 댄서분들도 다 다르고 이번에 그럴 수 있나? 네, 그래서 저도 프리스타일 아니, 뭐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거 괜찮아요? 예. 네. 그러면 예를 들면은 오늘의 기분으로 살짝 한번 한번 느낌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아 그래요? 아 이거 참 좋아요 한번 예 이런 곡이에요. 아 오케이. 아뭐 어쨌든 아 근데 동작이 진짜 아 이 그루브가 멋있다. 네. 어? 아. 네. 야, 그런 느낌이네. 아, 이 그루브가 너무 고급지다. 아~ 그루브가 너무 고급죠. 약간 이 느낌이네. 약간 태양 그루브가 있네. 태양 그루브가 있어. 있어. 좋아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야. 예.